안녕하십니까. 스바 2027번문 자바미역 1811회 차서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344 구치라경에서 마구치라가 다시 존자사리비로에게 물었어요. 오직 그 법만 있고 다시 다른 건 없는지요. 그러자 사리비로 대답했죠. 마구치라여, 그대는 어찌해서 자꾸 추궁을 하는지요? 그대는 마침내 능히 구경의 모든 이론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성스러운 제자로서 무명을 끊고 밝음을 낸다면 이미 모름지기 어찌 다시 구하겠는지요? 이때 두 정사는 함께 논의를 마치고 각기 본래의 처소로 돌아갔다 했는데, 자, 정사다라고 하는 바르게 닦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데서는 뭐, 법사, 포교사,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종단, 특정 종단에서는 그 법사 대신에 정사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에서 나온 그 정사를 쓰고 있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자, 오늘은 제345 집생경인데요.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불주 왕사성 가란타 주건 이시 세존 고 존자 사리불 여하 소설 파라연야 아일다 소문이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다 주건에 계셨는데 그때의 세존께서 존자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은 파라야냐에 있는 아일다의 질문과 같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 파라야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경에서 인용된 시가 나오는 경집체 오품의 이름인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일다다라고 하는데, 아일다의 질문과 같다라고 했는데, 아일다는 팔리어로는 아지타라고 하죠. 아지타, 아지타 마나바를 뜻하는데, 스승의 요청으로 부처님을 방문한 바로 발바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약득 제법교 약부 종종학 구위의 급행 위하 분별설이라. 만약 모든 법의 가르침을 얻거나 혹은 다시 갖까지 배우는 사람들, 그들이 갖춘 위하 행을 저를 위해서 분별하여서 말해 주옵소서. 사리불, 하등위약, 하등위법수. 사리불이여, 어떤 것을 배움이라 하고, 어떤 것을 법수라라고 하는지요. 자, 법수나 수법이나 같은 용어예요. 법수, 수법, 바꿔쓰나, 뒤집어쓰나 같은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수를 계산한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그 법을 수없이 느끼다, 그래서 깨닫다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법을 깨달은 사람을 뜻을 하지요. 시 존자 사리불 무견부답 제2 제3역 부무견 불언 진실 사리불. 이때 존자 사리불은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또한 무견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진실한가 사리불이여. 자, 진실한가 사리불이여 했는데 고려대장경 원문에서는요, 진실 사리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가 사리불이여라고 보다 진실한 사리불이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빨려 보내는 이 부분이 사리부타 이것은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내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사리불 백불은 진실 세존, 세존 비구진실자 염, 이욕, 멸진향이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진실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비구가 진실하다면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모두 멸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비구가 진실하다면 어떤 사물이든 결국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고 모두 멸한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첼리도 이첼몸 자바압력 18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